파티클 시뮬레이터를 시작으로 리지드 바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소프트 바디를 알아봤었죠. 네, 오늘은 옷이나 어떤 천과 같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클로스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1시간 동안 클로스 시뮬레이터를 설명을 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째 하다 보니까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대로 집에 가버릴까? 클로스 시뮬레이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옵션 값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Shift A 누르고 플레인 만들고요. 크기는 30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Shift D 누르고 복제해서요. 스케일 좀 줄여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불린으로 빼주도록 할게요. 불린하고 새로 만든 오브젝트 지정하고 자, 어플라이 한 다음에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져 있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위쪽 엣지 선택하고 컨트롤 B 눌러서 네, 이런 식으로 자, 간단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식별하기 쉽게 색깔을 랜덤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Shift A 누르고 플레인을 만들고요. 크기는 10m만 할게요. 그리고 Z축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대로는 어떤 천의 모양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겠죠. 자, 얘도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Subdivide 50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여기 Physics Property 들어가서 여기 Close라고 하는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자, 이거를 켜주고요.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뚫고 떨어질 거예요. 자, 이거는 소프트 바디하고 똑같아요. 시뮬레이션의 충돌을 받아줄 수 있는 컬리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컬리전 설정해 주고요. 의자도 컬리전 설정해 줄게요. 다시 한번 재생해 보면요. 이렇게 떨어지죠. 이 떨어지는 모양을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모디파이어 들어가서 Subdivision Surface를 한번 해줄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Shade Smooth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돼서 떨어지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상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뭐냐면 메쉬가 메쉬를 이렇게 뚫고 지나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딪혔을 때 충돌을 감지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클로스 시뮬레이터 안에 컬리전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소프트 바디하고 똑같죠. 네, 컬리전 들어가서 셀프 컬리전을 켜주셔야 됩니다. 다시 재생을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몸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 클로스 시뮬레이터는 어떤 사실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프리셋 값들이 지정이 돼 있어요. 클로스 시뮬레이터 오른쪽 편에 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면, 청, 가죽, 고무, 뭐 이거는 약간 해녀옷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 다음에 실크까지 이렇게 프리셋들이 저장이 돼 있는데요. 다섯 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다른지 직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셀프 컬리전 활성화시킨 거 말고는 클로스에 있는 프리셋 값만을 다르게 적용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프리셋을 먼저 적용을 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과 가장 가까운 프리셋 결과값으로부터 옵션을 바꿔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쉽겠죠. 면 재질만 남겨놓고 다른 건 다 삭제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단순한 옵션들은 뭐 굳이 시뮬레이션까지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클로스 옵션에 제일 처음에 나온 퀄리티 스텝이라고 돼 있는 거는요, 각각의 프레임마다 시뮬레이션 결과물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숫자를 높이면 결과물도 훨씬 더 사실성이 있고 좋겠지만 처리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스피드 멀티플라이어는 이거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이 동작이 이루어지는 속도를 말해요. 그래서 똑같은 시뮬레이션 값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피드 값을 더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기능들은 여기부터죠. 피지컬 프로퍼티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벌텍스 매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0.3kg라고 돼 있는 이거는 각각의 버텍스가 갖고 있는 질량을 말하는 거지 전체 오브젝트의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복제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Subdivide를 한다거나 해서 더 버텍스의 개수가 많다면 그게 더 무거운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에어 비스카시티. 예, 얘는 점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수돗물을 받아온 양동이에다가 동전을 던질 때 가라앉는 속도하고 끈적끈적한 풀이 담겨있는 양동이에다가 동전을 던졌을 때하고 동전이 가라앉는 속도가 다르죠. 점성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느리게 떨어지게 되죠.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공기의 점성을 말하는데
원래 실제 공기는 점성이 없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이 옵션에 숫자를 높게 가져가면 갈수록 오브젝트가 더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밴딩 모델이라고 돼서 여기에 보면 앵귤러, 그 다음에 리니어 이 두 가지가 있죠. 이거는 여기 아래 이 스티프니스 안에 있는 이 메뉴하고 같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앵귤러하고 리니어가 이렇게 있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 설명이 나오죠. 앵귤러 밴딩 스프링이라고 하는 걸로 작동을 한다. 그 다음에 리니어는 리니어 밴딩 스프링으로 작동을 한다. 레거시, 이거는 이제 더 옛날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자, 이렇게 버텍스가 존재하고요. 이렇게 엣지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앞 시간에 소프트바디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엣지를 고정된 크기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게 만든다고 했죠. 이 클로스 시뮬레이터도 똑같아요. 소프트바디에서는 이 스프링이 눌리는 힘에 대한 저항을 푸시라고 하는 옵션으로 표현을 했었고 잡아 늘리는 것에 대한 저항을 풀이라고 하는 옵션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 값들이 여기 스티프니스 안에 있는 텐션하고 컴프레션이에요. 이 텐션은 소프트바디의 풀처럼 잡아당기는 것에 대한 저항이고요. 컴프레션은 푸시처럼 눌리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똑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쉬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는 이 페이스가 어떤 압력을 받았을 때 딱 네 개의 힘만 존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찌그러질 수도 있겠죠. 쉬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가위자 모양의 가상의 스프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마음대로 뒤틀리거나 이렇게 찌그러지지 못하도록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밴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밴딩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페이스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자, 근데 좌우에서 압력을 줘요. 이럴 때 이 두 개의 페이스는 좌우에서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압력을 받다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버텍스가 이렇게 휘어지는 걸 밴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스프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프링이 바로 앵귤러 밴딩 스프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밴딩 모델이 앵귤러로 돼 있다고 한다면 앵귤러 밴딩 스프링이라고 하는 가상의 스프링이 생기는 건데요.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서 압력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휘어지기 이전에 원래 있는 사각형 엣지들이 자기들의 저항력을 가지고 버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찌그러질 겁니다. 제 손이 찌그러지지 않네요. 이거는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인 하나 만들고요. 자, 일로 좀 올려주겠습니다.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섭디바이드를 50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버텍스 선택 모드로 가서 위쪽 버텍스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쪽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서 버텍스 그룹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플러스 눌러서 만든 다음에 어사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웨이트 페인트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웨이트가 칠해져 있죠. 이게 지금 뭐라는 거냐면 우리가 저번에 그 소프트바디 할 때 깃발 만들면서 일부분이 어딘가에 고정되게 만들었었죠. 그거랑 똑같은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버텍스 그룹을 지정을 했고요. 클로스 옵션을 주고 얘도 순면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고정시키는 게 어디에 있냐면요. 메뉴 중에 쉐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핀 그룹을 지정하는데 여기에다가 방금 만든 그룹을 지정해 주시면 재생을 해도 떨어지지 않고 버텨요. 자, 이거는 맨 윗줄 한 줄이 고정이 된 거예요. 자, 얘도 셀프 컬리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좌우로 압축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다른 오브젝트를 통해서 압축시켜보도록 할게요. Shift-A 누르고 플레인 하나 만들어주고요. 커튼처럼 동작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얘는 플레인으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 두 개 버텍스 선택하고 알파벳 M, MBC 할 때 M 누르면 S센터로 이렇게 합칠 수 있죠. 버텍스 두 개를. 자, M 누르고 S센터. 자, 이렇게 하면 얘는 그냥 딱 엣지 하나만 갖고 있는 오브젝트가 됐죠. 이제 이 엣지만 갖고 있는 이 오브젝트의 스케일 값을 얘한테 적용을 해줄 거예요. 자,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메뉴창에 오브젝트 컨스트레인트 프로퍼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카피 스케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른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받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주고요. X축으로만 작동을 하면 되니까 Y하고 Z는 끄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이드로 이 엣지만 남아있는 이 오브젝트를 켜줄게요.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스케일 값을 이렇게 줄여보면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자, 이제 타임라인에다가 자,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스케일 값 X축으로 여기다가 일단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싱글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주고 90프레임 정도 가서 0.3 그리고 싱글 키프레임 만들어줄게요. 재생해보면요. 압력을 가하니까 버텍스들이 구부러지기 시작하죠. 자, 이거 약간 좀 더 보기 좋게 섭디비전 서페이스 하나 넣어주고 쉐이드 스무스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건 앵귤러 밴딩 스프링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얘를 복제해서 이번엔 리니어 밴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앵귤러 밴딩이나 리니어 밴딩이나 마지막에 가서는 주름이 생기긴 하지만 리니어 밴딩은 뭔가 버티다 못해서 주름이 생기는 느낌이 들죠. 이 직사각형의 엣지가 압축을 버티는 데에도 한계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도달하면서 이렇게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밴딩 모델이 앵귤러와 리니어가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밴딩 스프링의 작동 원리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아래 스티프니스 카테고리 안에 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 바디의 풀, 당겨지는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야기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 이 컴프레션 값 은 소프트 바디의 푸시, 눌려지는 힘에 대한 저항입니다. 근데 그 밑에 쉬어라고 하는 게 있죠. 아까 제가 이 쉬어는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X자 스프링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쉬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앵귤러 밴딩 스프링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얘를 버텍스 그룹을 삭제하고요.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가서 양쪽 끝에만 이렇게 웨이트 페인트를 칠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요. 아까 핀으로 설정해 놓은 그 그룹을 삭제하고 다시 만든 거니까 클로스 옵션에 가서 쉐입 안에 핀 그룹을 다시 설정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주고요. 재생해 보면 이렇게 가운데로 처지죠. 네,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쉬어 옵션이 하는 역할은 이 버텍스의 사각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힘이잖아요. 자, 이 쉬어 옵션을 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앞뒤로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페이스들이 다 이런 식으로 눌려서 찌그러져 있어요. 가운데 X자로 버티는 그 쉬어가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쉬어 옵션의 값을 100으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찌그러지고 접히는데 자, 이걸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이 사각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니까 이게 밴딩이 되는 거예요. 자, 압력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다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댐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물리 시뮬레이터에 다 댐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댐핑은 완충이에요. 만약에 쉬어에 댐핑이 있다라고 한다면 쉬어를 0으로 하고 쉬어의 댐핑을 최대값 50으로 올려주게 되면 자, 아까는 쉬어가 0일 때 저런 주름이 생기지 않았죠.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댐핑은 늦출 뿐이에요. 쉬어 스프링이 지금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얘가 이렇게 찌그러져야 돼요. 찌그러져서 주름이 생기지 않아야 돼요. 근데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이 찌그러지는 속도를 댐핑 값으로 조금 늦춰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끝까지 재생해보면 처음에는 쉬어가 느리게 찌그러지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사라집니다. 자, 이건 뭐냐면 쉬어에 힘이 없기 때문에 페이스가 힘을 받아서 이렇게 찌그러져야 돼요. 주름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 찌그러지는 속도를 댐핑으로 늦춰주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주름이 생겼다가 결과적으로는 찌그러지면서 주름이 다시 펼쳐진 겁니다. 와이어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찌그러지지만 결과적으로는 페이스가 찌그러지면서 주름이 다 사라지죠. 자, 이게 댐핑이고요.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이 작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인터널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큐브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섭디바이드를 좀 일단 해줄게요. 다섯 번만 해줄까요? 클로스 옵션을 주고 자, 무게를 1kg로 늘려주겠습니다. 가운데가 꺼지면서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리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클로스 시뮬레이터는 소프트 바디와 다르게 겉표면에만 스프링이 생성이 돼요. 이 안쪽에서 버텨주는 힘이 없는 거죠. 정면체를 만들고 떨어뜨렸을 때 무게가 가벼우면 무너지지 않고 버텨요. 근데 그 이유는 세로로 서 있는 페이스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버티는 것 뿐입니다. 자, 이거를 인터널 스프링 옵션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인터널 스프링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소프트 바디랑 똑같이 겉표면뿐만 아니라 안쪽까지도 스프링이 생겨요. 자, 인터널 스프링 안쪽에 있는 옵션을 살펴보면 맥스 스프링 크리에이션 랭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0이면은 무조건 이 전체 옵션의 안쪽에 다 스프링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일정 거리를 넘어가는 것들은 안쪽 이너 스프링을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전체 선택해서 섭디바이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인터널 스프링을 만들어냈죠. 자, 모든 면이 다 버티고 있는데 최대 스프링의 제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거를 만약에 1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자,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 상황을 보시면 지금 찌그러지기 직전인데요. 이쪽 짧은 부분들은 버티고 있죠. 근데 오히려 이 뒤쪽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맥스 스프링, 최대 스프링 길이를 1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1이 넘어가는 크기의 스프링들은 생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버티고 뒤쪽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널 스프링 아래쪽에 프레셔라고 하는 옵션이 또 있죠. 이거는 풍선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인터널 스프링이 없으면 이렇게 힘없이 눌리게 되죠. 프레셔를 체크를 해주고요. 이 프레셔에 키프레임을 주겠습니다. 100프레임에서 프레셔가 0이었다가 160프레임에 가서는 10하고 키프레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재생해보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캐시는 우리 소프트바디 할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한번 베이크를 하고 나면 다른 옵션을 적용하고 싶으면 베이크를 지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쉐입 안에 있는 이 핀그룹은 아까 전에 했었죠. 오브젝트의 일부분을 고정시킬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쉐이프의 핀그룹 아래 쏘잉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바느질이라고 하는 뜻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옵션이에요. Shift-A 누르고 자, 큐브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선택하고요. X 눌러서 지우는데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Only Face 이렇게 지우면 엣지는 남겨놓고 페이스만 지워지죠. 자, 이 양쪽에 페이스들을 선택해서요. Subdivide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Close Simulator 활성화해주고 Shape 안에 Sewing이라고 하는 옵션을 켜줄게요. 지금 엣지로 이런 식으로 네 귀퉁이를 연결해놨는데요. 재생을 해보면 서로를 확 땡기죠. 자, 셀프 컬리전 주고 다시 한번 재생해볼게요.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보이시죠? 엣지만 남겨져 있는 것들이 바느질처럼 이런 식으로 서로를 끌어당겨요. Shift-A 누르고 여기다가 UV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얘한테 컬리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요. 네, 찰싹 달라붙었죠. 이거를 이 가운데에다가 또 한번 실을 한번 또 만들어보죠. 자, 버텍스들 두 개를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Edge 선택해주면 이렇게 엣지가 하나 생성이 되죠. 이쪽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New Edge 선택하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재생해보면요. 자, 이렇게. 자, 지금 보면 가운데까지 이렇게 당겨지는 걸 볼 수 있죠. 원을 좀 줄이죠. 자, 재생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의상을 만들기도 하죠. 쏘잉에서 이 맥스 쏘잉 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0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한정으로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걸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값을 지정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네, 반드시 값을 지정해줘야 훨씬 안정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옵션은 이제 쉬링크 팩터라고 있는 게 이거는 수축의 정도를 이야기를 하죠. 지금 현재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0으로 돼 있는데요. 0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던 게 수축을 1이 1값이 최대니까 0.2로 이렇게 한번 올려줘보면 이런 식으로 수축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반대로 0이 아니라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이 된다면 마이너스 0.2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1000이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쏘잉 옵션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컬리전 옵션들이 있는데 이 컬리전 퀄리티는 맨 위에 퀄리티 스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충돌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컬리전은 다른 오브젝트와 충돌할 때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부터 충돌을 하기 시작할 건가 이런 것들을 제어하게 되고요. 여기 버텍스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버텍스 그룹은 여기에서 지정한 버텍스 그룹은 충돌에서 제외되는 옵션이에요. 컬리전 컬렉션은 소프트바디 할 때 했었죠. 네, 특정 컬렉션에 있는 것들하고만 충돌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셀프 컬리전도 똑같습니다. 버텍스 그룹은 충돌에서 제외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 웨이트라고 하는 이 옵션들은 같은 오브젝트라고 하더라도 조금 다르게 구부러질 수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똑같은 바지인데 허리춤에 고무줄이 있어서 거기만 장력이 다르게 작용한다거나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버텍스 그룹별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드 웨이트는 네, 모든 물리 시뮬레이터에 다 있는 중력이라든지 바람에 대한 값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리 시뮬레이터 중에 천으로 된 재질을 표현할 수 있는 클로스의 설정 값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쏘잉 옵션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걸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죠.